이게 아 이게 해주시는 대로 내가 착착착착 열심히만 하면은 진짜 되겠구나 이런 내 네, 마음이 정말 있었어요. 그냥 아 이게 뭐 학원에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게 뭔가 딱딱딱 해야 될 거를 세세하게 해주시니까 그거를 제가 하면서도 어 뭔가 상상하는 것 같은데 아 스스로 어디 가서 들을 수 없고 배울 수가 없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사실 골목 강사가 목표가 강사가 되도록 해주는 거지만 그 다음으로는 원래는 그런 게 되게 좋겠어요. 강사가 되는 것을 막 목표하면 사실 금방 이룰 거거든요. 노력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면접 준비하면 내가 강사로 지속할 수 있으려면 필요한 게 있거든. 하면 너무 감사한 거. 뭐 내가 또 이런 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어디서 이런 강사님을 만났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너무 좋다. 근데 혼자서는 전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만. 왜 이렇게 떨어? 10초만. 잠깐만. 아, 너무. 알았어. 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객 기본 응대 강의에 대해서 강의할 강사 황주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죠. 지금 봄이 진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봄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네, 저도 사계절 중에 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제가 특히 봄이 왔을 때 유독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그 취미에 대해서 제가 퀴즈를 간단하게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1번 독서, 2번 쇼핑, 3번 카페, 4번 게임입니다. 제가 이 네 가지는 평소에도 좋아하는 취미 생활들인데요. 유독 봄이 오면 조금 더 하고 싶고 가고 싶은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혹시 몇 번인지 아시겠나요? 3번 카페. 3번.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날씨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경관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쇼핑이었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저도 뭔가 좀 옷도 가볍고 산뜻한 옷으로 입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주말에도 봄 옷 쇼핑을 갔다 왔을까요? 온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봄 옷을 쇼핑하러 땡땡 백화점 네, 여성 의류 매장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트위드 자켓을 보러 갔는데요. 매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직원분이 저한테 인사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제가 옷들을 구경하다가 옷이 마음에 들어서 피팅룸에 입어보려고 여쭤보니 저 고객이랑 전화를 응대를 하고 계신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피팅룸 위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옷을 구매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왜 구매하지 않았을까요? 옷은 마음에 들지만 그 직원의 서비스, 응대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법칙이 있는데요. 인사, 처음에 응대, 말투 모든 서비스가 마음에 들더라도 딱 한 가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전체 서비스도 0점이라는 서비스는 곱셈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사,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을 MOT라고 하는데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만난 순간 접점들을 MO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MOT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과의 접점을 얘기를 하고 모먼트 오브 트루스의 약자로 진실의 순간 또는 결정적 순간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MOT들은 순간순간마다 서비스 품질을 고객들이 느끼고 판단하여 그 매장과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즉 MOT의 중요성은 서비스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을 하며 이 접점에 대한 경험으로 고객들은 서비스 품질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MOT, 접점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은 이 접점, 수많은 접점들 중에서 크게 다섯 가지로 접점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네, 직원이 고객들을 만날 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많은 고객들을 만날 텐데요. 그러다 보니 MOT의 중요성을 종종 잊곤 합니다.
당연하겠죠.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인사를 반복하다 보면 누구라도 그 MOT의 중요성을 잊곤 할 텐데요. 그래도 고객들 입장에서는 딱 매장에서 본 한 명의 직원이 직원의 그 MOT 응대 방식이 매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과 직원들의 접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과 만나는 접점은 크게 다섯 가지에서 첫 번째 맞이, 두 번째 어프로치, 세일즈, 결제, 배웅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틀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맞이, 맞이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인사하는 거? 네, 맞습니다. 맞이할 때는 고객이 처음 매장에 들어왔을 때 직원이 고객에게 하는 행위인데요. 그때는 고객이 웃으면서 눈을 마주치며 밝게 인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밝게 인사를 하는 것이 고객이 생각보다 밝은 미소로 응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밝게 인사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왜 꼭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해야 할까요? 전달이 눈을 통해서 돼야 좋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키티라는 캐릭터 아시죠? 네. 근데 키티가 동양에서는 유명한데 해외에서는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동양에서는 눈을 더 중시하고 서양에서는 입이 없는 키티가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입이 없는 다른 캐릭터나 어떤 이모티콘은 인기가 없고 또 저희가 메일을 사용할 때도 서양에서는 그 이렇게 입모양, 웃는 입모양을 사용하고 저희는 이렇게 웃음웃음으로 자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꼭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소통하기도 쉽고 공감이 쉬운 방법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어프로치. 어프로치는 이제 접근이라는 뜻이죠. 처음에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직원이 다가가서 말을 거는 순간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셀프 쇼핑이 많아져서 고객이 직원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또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무신경하자니 또 왜 이렇게 무신경해? 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참 요즘 고객들 많이 까탈스럽습니다. 까다로워요.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하냐면 고객에게 직원이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음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이 인사를 할 때 고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면 그 이후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는 멘트를 함께 해주시고 또한 언제든지 고객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세를 취해주시면 고객이 또 만족스러운 쇼핑을 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찾으시는 상품의 위치나 종류를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또한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다면 바로 응대를 시작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일즈는 판매죠. 판매는 고객이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또 구매까지 유도하는, 즉 구매를 유도하는 스킬인데요.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니즈 파악인데요.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찾으시나요? 라고 상품을 찾는 말을 한번 건네보시고 추가로 누가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까지 알게 된다면 저희가 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네, 네 번째 결제입니다. 결제를 할 때는 고객이 구매하는 상품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많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매장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객이 구매하는 구매 내역이나 결제 금액을 한 번 더 명시하는 것은 고객이 나중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컴플레인이나 또 환불, 교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배웅, 마지막 배웅으로는 고객이 구매를 하지 않았다고 배웅 인사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고객이 구매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 고객 감사합니다 라는 배웅 인사와 함께 꼭 재방문 유도 멘트를 함께 다음에 또 방문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크게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 접점들로 응대 방법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총 5가지를 유의해서 이 직원이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고 잘 못하고 있는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꽤 극단적이죠. 네,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정말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 저희가 5가지 관측으로 나눠서 봤을 때 처음 맞이해서 직원이 어떻게 응대를 했나요? 네, 처음에 고객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옆에서 이제 얘기 소리가 들리니까 손님 왔네 하면서 이제 맞이 인사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어프로치에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까요? 고객에게 이거 얼마지? 라는 얘기를 듣고 달려가서 고객님 이거 150만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얘기로 응대를 했고, 세일즈 할 때도 얼마까지 생각하시나요? 라면서 가장 비싼 제품을 추천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웅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방 응대 방법을 사용해서 몇 가지 퀴즈도 준비를 해보았는데 퀴즈 중에서 누가 잘 응대를 하고 있는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철수는 어서오세요 땡땡땡입니다. 필요하신 제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응대를 했고요. 영희는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필요하신 거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미영이는 부담스러워 할 수 있으니 아는 체를 안 해야지 라고 했는데 누가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철수입니다. 어디인지 매장 인사를 얘기하고 필요하신 제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어프로치까지 잘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고객이 찾는 상품이 없을 때입니다. 네, 철수는 고객님 죄송하지만 그 제품은 저희 매장에 없습니다 라고 했고요. 영희는 어떤 제품을 찾으시는지 니즈를 파악한 후에 비슷한 제품을 추천했습니다. 세 번째 미영희는 이거 어디서 보고 오신 거예요? 이거 저희 매장엔 들어온 적도 없어요 라고 살짝 금방 동영상에서 본 직원처럼 응대를 하고 있는데요. 정답은 누구일까요? 2번째 영희. 네, 영희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고객이 구매를 하지 않고 나갔을 때입니다. 철수는 감사합니다. 편하게 둘러보시고 다시 방문해 주세요 라고 했고요. 영희는 안녕히 가세요. 미영희는 고객님 이거 나중에 오시면 없어요. 또 오실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철수가 감사 인사와 함께 또 재방문 유도 멘트를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객과 만나는 접점을 총 5가지, 맞이, 어프로치, 세일즈, 결제, 배웅 이렇게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들 한 번씩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맞이를 할 때에는 고객에게 눈을 마주치며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해주시고, 어프로치는 고객이 부담스럽지 않게 하지만 고객이 들어온 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일즈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네, 니즈 파악이었습니다. 고객이 어떤 상품을 찾으시는지 또한 어디에 어떻게 누가 사용할 것인지를 파악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할 때에는 고객이 구매하는 상품과 결제 금액 내역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지를 해주시고, 배웅은 구매를 하신 고객, 하지 않은 고객 구분 없이 감사합니다 인사와 함께 꼭 재방문 유도 멘트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 제가 했던 강의가 혹시 기본적인 얘기들이란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네, 실제로 백화점이나 매장에 가보면 이 기본적인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꺼내고 칭찬을 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용기를 많이 내야 하는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라서 오늘 계신 매니저 고교육생들 너무 대단하시고 멋지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총 제가 크게 5가지 틀로 잡아서 5가지 접점만 만나보았지만 실제로 오늘 돌아가셔서 매장마다 정말 수많은 접점들이 있습니다.
그 접점들을 한 번씩 종이에 적어보시고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와 앞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라는 고민만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지금 서비스 품질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고객 기본 응대 교육을 한 황주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너무 많은 것들이 삭제가 중간에 많이 되었고 아 준비한 대사들이 있는데 네. 너무 긴장이 돼서 네, 머리가 백지 상태가 돼서 어떤 조금 네, 많이 긴장이 되고 일단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처음 만든 강의 자료 치고는 굉장히 그래도 잘 만든 케이스다. 왜냐면 이제 강의 자료 만드는 게 사실 좀 막연하거든요. 그래도 깔끔하게 잘 만든 편인 것 같아요. 글씨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이미지도 잘 활용하셨고 이제 막 처음 시작한 강의고 오늘 생애 첫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되고 그리고 오늘 강의는 제가 느낄 때는 대학생이 발표하는 느낌 딱 그 느낌이었어. 그래서 강사보다는 학생 정말 최근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생이 맞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강사로서의 강의 내용과 내가 강의하는 이 딜리버리하는 모습, 말, 나의 이런 음성적인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인 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강사로서의 전문성이 느껴져야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되거든요. 학생이 발표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왜 그렇게 느꼈을까? 나는 내용도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전문적이지 않았던 내용 같고 뭔가 대표님 앞에서 지금 이걸 발표한다라는 생각이 좀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외적인 거에서 느껴지는 게 자세적인 거 그리고 본인의 표정이 머릿속에 대사를 읊는 듯한 느낌이 겉으로 너무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연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여기 가면 굳어버리는 그거는 본인이 대사를 막 외워서 그런 거 외우는 것보다는 연습을 통해서 입에 그냥 붙여야 되는 그 수준이 돼야 돼요. 내가 자연스럽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 흐름을 통해서 재치 있게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연습.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고객 기본 응대 서비스. 첫 번째, 제목이 너무 교과서적이다. 너무 뻔해. 안 듣고 싶어. 제목이. 일단 첫 번째는 제목을 사람들이 뭔가 듣고 싶게끔 그런 팁을 좀 드리면 책 같은 걸 많이 제목을 보시면 좋아요. 책의 제목들 보면 그 이제 단어 하나만 바꿔서 우리가 책의 제목이 좀 익숙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듣고 싶은 그 CS 교육의 제목으로 한번 바꿔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아이스 브레이킹 퀴즈의 접근은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본인 취미를 얘기하지? 막 이 생각이었는데 그 취미가 결국은 쇼핑 얘기를 하기 위한 네. 전초 작업이었던 거잖아요. 그 작업은 좋았고 스몰 토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퀴즈를 본인의 사례 얘기하잖아요. 사례 얘기를 좀 더 좀 실감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제가 취미로 뭐 4월 달에 뭘 할까요? 사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궁금한데 안무 안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좀 더 맞추고 싶게끔 질문을 좀 바꿔보고 제가 옷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사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 쇼핑을 통해서 본인이 경험했던 그 최악의 경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때의 경험을 되게 실감나게 해줘야 돼요. 뭐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묘사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핵심이거든.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은 쇼핑에서의 직원의 서비스가 고객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매출에도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에도 이어질 수 있다. 사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때 딱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론이에요. 여기서의 뭘 목적으로 해야 되냐면 강사님은 여기까지 딱 됐을 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강의 한번 듣고 싶은데 이 마음이 들게끔 해줘야 돼요. 나도 고객으로 갔을 때 저런 서비스 받아서 되게 불쾌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공감대가 이 초반에 형성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요. 이런 CS 교육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겠어요. 이 앞선 사례가 내가 옷을 사러 갔는데 뭐가 불쾌했었죠? 다 불쾌했었어요.
좀 다 불쾌한 거는 뭔가 한순간에 불쾌한 게 아니네. 곱셈의 법칙은 다 잘하는데 정말 딱 한 군데가 뭔가 빠졌어. 다 기분 나빠서 안 샀어. 이거랑 곱셈의 법칙 얘기하는 거랑은 크게 와닿진 않을 것 같아. 100개를 잘해도 한 가지가 0이 되면은 결과가 0인데 그 사례가 사실 이 앞에 나와야죠. 아, 저런 것도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할 수 있네. 이렇게 느끼는 사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례가 너무 보편적이고 뻔하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인식이 안 돼서 이 교육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사실 글씨가 많은 편이라 뭘 강조하고 싶은지 사실 모르겠어. 이걸 그대로 보고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장표는 아닌 것 같아요. 최대한 글씨를 줄이세요. 이것도 문장이잖아요. 최대한 명사형으로. 이제 이 페이지를 보면서도 그림과 설명이 매치가 잘 안 되는 느낌? 본인이 얘기하는 말과 이 페이지에서의 설명. 사실 저 페이지는 적절한 페이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미지 한 장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이미지를 싹 다 갈아엎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CS 교육을 하면서 제일 느낀 게 특히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CS 교육할 때 당신들이 잘해야지 회사의 이미지도 좋아진다. 이 말이 제일 최악인 것 같아요. 회사가 잘 되는 건 그들과 전혀 알바가 아닌 듯한 느낌인 거지. 왜냐면은 내가 잘 되는 게 좋지. 너네가 잘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져서 회사에도 좋아진다. 사실 이 말 자체가 와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결국은 회사가 잘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걸 얘기해줘요. 듣고 있는 매니저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다. 그래야지 교육을 듣지. 이 교육 막 힘들게 듣고 막 앉아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들어서 회사가 좋아진대. 나는 회사 그만둘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회사에 그렇게 애사심도 없을 수도 있는데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와닿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고 내가 여기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결국 이 삶에서 또 일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매를 잘해서 매니저로 한 단계 더 승급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 나는 내가 기분 좋게 뭔가 응대하는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니즈를 미리 좀 아셔야 돼요. 강사들은. 저도 이제 CS 강의를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교육이 당신들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직접적으로 와닿는 동기부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강의가 그런 스킬들을 알려주는 강의고 자신감을 주는 강의라 그러면 자신감적인 내적 동기를 줄 수 있는 또는 외적인 동기 예를 들면 많이 벌 수 있고 고객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끌어들일 수 있고 그런 내적 외적 동기가 돼야지 정말 딴 세상의 얘기의 동기가 되면은 안 된다. CS는 더 그래요. 그리고 사실 20분이었네 30분? 우리 과정에서 이 내용은 너무 많아. 왜냐면 맞이 어프로치, 세일즈 결제 배움까지 이거를 30분 안에 다 다루는 거는 정말 쉽지 않고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프로치 할 때 뭐 다가가는 자세, 동선, 뭐 스몰 토크, 화법 너무 많잖아요. 세일즈는 더 많죠. 8시간 해도 모자라. 근데 여기서 하는 건 정말 딱 한 가지만 딱 짚어주니까 더더욱이 유익하지 않은 거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익하려면 강사님이 하나를 깊게 파야 돼요. 그래서 다음 강의 이제 수정해서 올 때는 이 중에서 한 가지. 한 가지만 딱 잡으세요. 본인이 정말 할 수 있는 거. 퀴즈의 접근은 좋았어요. 왜냐면 정리 퀴즈였으니까 퀴즈를 좀 더 정말 퀴즈답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거 읽는 대사인 줄 알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퀴즈라고 하니까 약간 맞추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리고 사실 철수영이 미영을 맞추기보다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었잖아요. 네. 그럼 저 빈칸을 비워두는 게 좋아요. 필요하신 거 비워둔다거나 그래서 철수영이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해서 하는 퀴즈도 좋지만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영희의 멘트, 저 멘트만 딱 띄워놓고 여러분 빈칸에 뭐가 들어갔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야 돼요.